증에 조건 맞춰주시면 고객님이 직접 사은품을 골라가실 수 있는 고객머켓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참여해보시고요. 저희는 오늘 테팔의 초고속 블렌더 최고급 컬러로 정말 잘 갈린데요. 저희 백화점 동일 모델 백화점과 다른 조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간대요. 자꾸 맞아요. 더우니까 네. 저도 모르게 그냥 냉장고에서 시원한 거, 청량 음료, 당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런 거 자꾸 드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아이들 위해서라도 여러분 위해서라도 시원하고 좋은 거로 제대로 갈아 드세요. 저희 테팔에 네. 오늘 런칭으로 보여드리는 초고속 블렌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터 엄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무엇보다 네. 블렌더를 선택하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우선은 힘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위생적이면서도 그쵸?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텀블러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이 모델은 말 그대로 아마 블렌더에 있어서만큼은 좀 끝판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예. 하나 따져보면 진짜 끝판왕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부다 네네. 보고 또 여자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가전제품. 제일 좋은 건 브랜드더라고요. 그렇죠? 자, 테팔입니다. 네. 1등하는 세계 주방용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주방용품 1등하는 바로 그 테팔에서 보여드리는데 네. 어머, 요즘에 참 건강도 잘 챙기고 세대 살림 잘하더라고요. 이상화가 선택한 테팔의 초강력 초고속 블렌더. 모르면요. 제일 최신에 나온 거 쓰시면 돼요. 가전제품은 최신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6월 출시 최신상 오늘 현대오십의 론칭 방송으로 론칭의 특별한 조건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네.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최고 출력 1600W 힘. 네. 거기다 최고 칼날 탑재 5. 부드럽고 미세하게 잘 갈리고요. 거기에 최신상 모델의 힘까지. 백화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동일 모델인데요. 네. 백화점 가서 요 조건으로 말씀하면 안 되세요. 오늘 저희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테팔의 블렌더 가전 하나 가고 네.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서 현대홈쇼핑 단독 추가 구성으로 방송에서만 전기오븐 9리터짜리 요거 피자도 잘 되고요. 그렇죠. 토스트 굽는 건 당연하고요. 머핀까지 요것도 함께 챙겨드리는 날이니까 네. 오늘 눈 크게 뜨고 그렇습니다. 아, 나 블렌더 구하려고 했는데 블렌더 사려고 했는데 오븐까지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이것까지 저희가 현대에서 단독으로 보여드리는 추가 구성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고객님 우선은 익스트림 포스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상화 씨가 선택한 바로 그 제품. 디자인도 깔끔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파워도요. 네. 1600W에 26,000rpm 뿐만 아니라 고객님 지금 보시면 다섯 가지의 자동 모드. 여기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바로 이 파워 엘릭스라는 칼날입니다. 이걸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블렌더라고 하면 네. 이 힘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언가 꽉 막혀있는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쓰시다 보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씻는 근데 얘는 힘들어서. 그렇죠.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갈리는 건 기본이고요. 상당히 위생적인 그런 블렌더를 가져가신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칼날이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옆쪽에 쭉 변천사를 놓아봤는데 지금 예전부터 4중 칼날부터 트리플 6중 여기에 파워 엘릭스 여기에 다르다. 그렇지요. 바로 티타늄입니다. 지금 이 칼날 역시도 고객님 지금 보시면 6중의 칼날인데 이것 자체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어머, 그래서 어머. 칼날에 있어서 만큼은 완전 분리 여기에 세 처까지 깔끔하게 그래서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이 또 좋은 이유는 고객님 지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용기가 좀 전에 대용량의 컨테이너가 올라갔고 네? 그렇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렌더 지금 텀블러가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 용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용기에 따라서 쓰실 수 있는 자동 모드가 따로 세팅이 되죠. 그래서 왔다 갔다 뿐만 아니라 고객님 이 텀블러의 칼날 역시도 지금 한번 보시면 칼날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가 칼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얘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역시나 최고급 칼날. 그렇죠. 미세하게 부드럽게 더 잘 갈리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 쓰시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딸깍해 해서 뭐 조립이라든지 결합도 너무나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챙겨보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과일들, 채소들 하루에 두 접시 반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못 먹는데요. 그렇죠?
이런 적체만 한번 보시더라도 이런 껴껴 있는 거 이거 삶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못 먹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잘 먹고자 한다면 우리가 갈아서 먹으면 요 앞쪽에 저희가 하루에 드셔야 되는 양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 이렇게 드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텐데 그렇죠. 일부러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만큼 드시긴 힘들고요. 맞아요. 섬유질을 갈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섬유질 네. 먹기 싫거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철 과일 아니면 제철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잘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대용량의 컨테이너로 지금 보시면 여기 수박이에요. 아니, 이거 얼마나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객님 거의 반통을 다 넣으신다고요? 거의 2리터 정도에 대단한 양이죠. 여기에 네? 얼음까지 시원하게 한번 얼음도 넣어보겠습니다. 얼음도 딱딱한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뚜껑을 살짝 덮어보고요. 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는 켜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고객님 지금 보시면 수동모드가 있습니다. 수동모드 누르고 스타트를 딱 누르시면 속도 조절도 쭉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좀 더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리를 하심에 있어서 속도를 쭉 올려볼게요. 최고 속도로 쭉 올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고객님 바로 요 단단한 거 이게 바로 비트입니다. 그거 안 비트도 먹는데 잘. 안쪽에 넣어볼게요. 이 비트도 안쪽에 넣어볼게요. 아시죠? 비트 딱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단단한 거를 제대로 부드럽게 미세하게 잘 갈리려면 역시나 네. 최고 출력 1600W 이 정도는 돼야 초고속 블렌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힘 보세요. 저희 손 하나 깠다가 안 했는데 그렇죠. 무엇보다 흔들림도 없네요. 이 칼날 자체가 너무나 획기적인 거죠. 분리가 되면서도 뿐만 아니라 이 티타늄에 정말 강력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고급 칼날. 그렇죠. 이 쉐입을 한번 보시면 옆쪽뿐만 아니라 위쪽에 또 하단 쪽에 이렇게 뽀뽀머리처럼 피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대용량이 들어가더라도 네? 아니면 질긴 거, 단단한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너무나 잘 갈아보실 수 있어요. 아니, 손 하나 저희가 갖다가 안 했거든요. 지금 한 1분 채 못 갈았습니다. 타이트하게 잡히는데 네. 흔들림도 없어요. 맞아요. 무게감이 확실히 좋고 덜덜덜덜 떨리는 것들도 많은데 그렇죠. 앞쪽에 한번 따라 볼게요. 정말로 잘 갈렸는지 지금 보시면 쭉 따라보죠. 이게 네. 최고 출력 1600W라서 일단 그렇습니다. 단단한 비트가 잘 갈렸고요. 그렇죠. 쭉 따라 있는 거 보면 네. 이게 최고 칼날. 정말 그 섬유질이나 그렇습니다. 수박에 씨들도 들어갔을 맞아요. 텐데 네. 보이는 게 하나 없이 곱게 갈렸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갈아서 마실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용량으로 쑥 갈아내죠. 근데 고객님 여기에서 이 안쪽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씻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세척을 하죠. 네. 근데 그건 고객님 어떨까요? 나중에 쓰시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예 싹. 그래서 싹. 고객님 이 용기뿐만 아니라 칼날 역시도 분리가 되니까 훨씬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는 게 지금 함께 하시는 바로 텍팔의 이스트린 포스입니다. 최신상으로 네.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뭐가 나요? 이번에 고객님 저희가 텀블러 용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텀블러 용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원한 것들 우선은 얼음 한번 쭉 안쪽에 넣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게 되는 여러 가지 과일들 중에 특히나 냉동 과일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오렌지도 한번 쭉 넣어볼게요. 오렌지도 저 섬유질 저 껍질 있는데 그렇죠. 저거 찔긴데 저거 안 제거하고 그냥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다 이렇게 쭉 한번 넣어보고요. 보통 이런 작은 사이즈에는 안 되던데. 보통 우리가 고객님 이런 껍질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안쪽에 쭉 넣어보고 네? 여기에다 고객님 바로 뚜껑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용량이라고 하면 네? 무언가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내가 갈아서 먹기가 지금 어려울 경우가 있으셨잖아요. 안쪽에 뚝 닫아서 꽂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바로바로 그때 챙기실 수 있게끔 아침에 혼자 먹을 때는 사실 그렇죠. 큰 사이즈를 하고 나면 남아서 맞아요. 딱 조만한 게 필요한데 네. 빠르게 우와. 얼음이 순식간에 쭉 들어가죠. 우와. 근데 왜 잠깐 멈추는 것 같죠? 이게 고객님 이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잠깐 돌아가면서 멈추는 건 위쪽에 남아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위쪽에 약간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밑으로 내려올 만큼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쭉 갈아주는 거예요. 자동 모드뿐만 아니라 수동 모드로도 다 쓰실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이런 텀블러가 많이들 찾으시게 되는데 이런 텀블러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으셔가지고요 내가 갖고 다니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지금 보시면은 네. 전혀 진동도 안 느껴지고 그렇죠.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네.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실 텐데요. 네. 소음도 블렌더치고 거의 안 느껴지고요. 느끼시나요? 알아서 꺼집니다. 손을 닦았다가 안 해도 그냥 여러분 그냥 화장하시면 돼요. 45초가 지나고 돼요. 나면 세팅되어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서 꺼집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너무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겠고 저희가 아까 한 가득 얼음을 넣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지금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제형감을 한번 보시면 오렌지 안에 섬유질도 하나도 제거 안 하고 그렇죠. 껍질까지 다 넣었는데 이 슬러시 이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